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한 소망도 안식도 행복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자유와 평화, 안식과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를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 더욱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림 없이 행하게 하시며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이루며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림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소원 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가려네 예수와
성경을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예배소서 3장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 우리 주일 아침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멸망받을 운명에 있다는 걸 알고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해야 성령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보면은 집회할 때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전도 집회 팬이라 그러더라고. 그때는 꼭 나오는데 다른 때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이유를 보면은 구원을 안 받았어요. 가족들이 하도 가자 그래서 오시는지 아니면 전도집회 말씀이 듣기 좋아서 오시는지 하여튼 전도집회는 오시는 건 참 고마워요. 계속 듣다 보면은 무슨 해결이 되겠지만은요. 그것이 1년, 2년, 3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다 아는데 구원이 마음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어떤 생명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듣고 하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리해서 머리가 좋아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신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자, 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제 구원은 받았지만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어린 아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어린 아이를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 옛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성품이 그 사람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는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제 부끄림도 못 가리고 먹을 거 못 먹을 거 구별 못하고 아무께나 주워 먹으려고 그러고 남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조그만 것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싸우고 막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자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자기 위풍을 지킬 줄 모르고 부끄러움을 가릴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뭘 구별을 못해요. 먹을까 안 먹을까 구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도 잘 못하고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그것도 분별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싫어하시는지 그런 것도 깊이 생각 안 해요.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그게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 시절이 짧게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그래도 철없이 그래도요 조금만 지나면 성장하면 이제 철이 들고 잘할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가져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키가 크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되고 나무나 동물이나 전부 생명이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요, 자라.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인격은 시간이 지난다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뭘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에 뭔가 실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어떤 인격을 형성해 가요. 점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 아이다. 아직도 밥으로 먹지 못하고 젖으로 먹는구나. 네.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이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이 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악을 분별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성장한 사람, 장성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조금만 좀 장성한 사람이 알아야 될 말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그걸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상태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장성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그 감당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아예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어린 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성령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뭔가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할 일이 있을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구원은 받았는데 어린 아이 그 상태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항상 그냥 뭐 언젠가 구원받겠지 하고 관심이 없으면 뭐 10년도 20년도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았지만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한다든지 그 외에 모든 나쁜 행실들 그리스도인으로 합당치 않은 생활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예? 구원을 받았을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충만히 받는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게 물컵에 지금 물이 한 5분지 4 있어요. 나머지는 공기가 있죠. 이거는 충만한 게 아니에요. 충만이라는 건 물을 부어서 넘치는 게 충만이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금 주장하세요. 나머지는 내 육신의 세력이 더 커요. 예.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내 주장, 내 욕망, 내 의지 이런 게 더 강해가지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를 못해요. 예. 그거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 예. 그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꽉 채워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넘치겠죠. 예? 내가 주는 물을 멍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더라. 이제 자기 마음에서 만족하고 이렇게 밖으로 넘치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충만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받도록 신앙생활하도록 도와주려면 이게 내게서 이제 넘쳐야 돼. 넘쳐야 될 거예요. 충만한.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돼요. 예?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구원도 하나님이 막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강제로 구원 안 해주시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내 평생 소원 뭐예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소원이 뭐 이 세상 사람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엄청난 부자가 되고 큰 집에서 막 호화롭게 살고 예? 무슨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그 누리는 게 우리 소원입니까?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소원이 있다면은 글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될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가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육체도 점점 풀처럼 말라서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예, 그게 부귀 영화 명예 권세 그 풀에 잠깐 피었다가 그 시간은 아름답지만 잠시 후에는 다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거예요. 예? 그 얼마나 허무한 걸 알아요. 예. 그래서 다윗 왕도 그랬잖아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놔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세상의 일은 헛된 일이라고 했죠. 예? 솔로몬도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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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다섯 번이나 헛되다 그랬어요. 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예. 이 세상의 그 모든 거 헛된 거예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예. 그래서 다윗 왕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 주님 뜻대로 살다가, 예.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을 것, 부끄러울 것도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다면, 예. 그것이 우리의 최대 바라는 그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절히 뭘 원합니까? 솔직히 한번 집에 가서 일기장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내가 뭘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일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사는지 그 목적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답이 나오는지 아니면 잘못된 답이 나오는지 한번 스스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그 간절한 소원이 예?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가짜 기독교인이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 정말 거듭났으면은 성경대로 거듭났으면 성경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성경의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앞서간 성도들의 그 삶의 그 자체가 있습니다. 그 자체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제일 앞서가셨고 바울사도는 예수님을 본받아 그 자체를 따라갔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요. 예?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 건지 예? 구원은 받았다 그러는데 그냥 가짜 기독교인 종교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지 한번 그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응?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어떤 사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다시 검토해 보고 구원받은 사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지 비정상적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응?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 우리가 저 단체 사진을 탁 찍으면은 그게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뭐 어?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단체 사진 딱 보면 이 사진 나온 거 보면 제일 먼저 누구 얼굴 본다고? 자기 얼굴 찾죠. 예? 자기 얼굴이 잘 됐으면 뭐라냐면 사진 잘 됐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잘 됐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가 잘 됐으면 잘 됐고 내 얼굴이 잘못됐으면 에 사진 잘못됐네. 그럼 내버리고 싶죠. 찢어버리고 싶죠. 예?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요 예? 영적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예. 사진사는 성령이시고 사진기는 말씀이시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탁 찍어서 영적인 상태가 드러난다면 내가 그게 어린 아이로 나타날지 예? 장성한 사람으로 나타날지 예?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내 그 영적인 사진, 신앙적인 사진이 어떤 모습으로 찍힐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예, 우리 육신에 보는 거하고 예, 사람은 외모를 보니고 하나님은 중심을 우리 중심을 보실 때 그 신앙 상태는 가지각색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꽤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장성한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로 나타날 거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린 아이는 장성하기를 사모해야 되고 예? 예,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그게 머물러 있을 것이냐? 이제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 거짓되고 헛된 세상에 그게 내가 마음에 뺏기지 않고 이 하찮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좀 용감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앞서간 성도들처럼 그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으면은
소원을 이루십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하면은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엉뚱한 소원을 가지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은 예?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요한일서 5장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들으심이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거 안 들어주시면 뭘 들으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면은 그 이루어지는데 그 소원이 뭐냐고 그런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주시는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면은 구하지 않은 우리 육신의 필요한 것까지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뭘 원합니까? 육신이 잘 되기 전에 신앙적으로 잘 되기 전에 육신이 잘 되기를 구하면 안 되죠. 요한 3서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간을 구하노라. 네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영혼이 잘 돼요. 영혼이 잘 되면은 범사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덤으로 주셔요. 덤으로. 이 거꾸로 계산하면 안 돼요. 내 육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있으면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지금은 뭐 내 어려운 일들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기회를 줄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올바로 살지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구해야 돼. 우리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성령은 구원받을 때 성령 받는데 또 무슨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 주신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걸 주셔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바울사도가 로마 옥중에 같이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입니다. 그 이 말씀 가운데 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것은 그 에베소 성도들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이 기도는 바울 사도의 기도뿐 아니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첫 번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요 뭐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피곤하면 뭐 누워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니까. 네? 뭐 눈을 뜨고 기도하든지 감고 기도하든지 상관없어요. 눈 감는 거는 다른 걸 생각 안 하기 위해서. 예? 무릎을 꿇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응? 손을 모으고 간절히 간절히. 형식적인 기도는 소용없어요. 예, 자기는 어떤 사람 기도하고 뭐 기도 뭐 했는지도 몰라. 금방 잊어버려. 왜냐하면 그냥 두서 없이 중언부언. 응?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 솔직한 마음으로. 예?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기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는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중얼중얼하란 말이 아니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말씀이 예,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알게 해주셔요. 알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걸림이 되고 예?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가는 자라고 해서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예. 우리가 예, 기도할 때도 간절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배울 때도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워야지 듣기만 하고 그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은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뻥 날아가 다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간절한 그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제일 첫 번 기도 내용이 간절한 소원이 너희 속 사람 우리의 영혼을 말하죠. 예? 그 사람은 우리 육체고 우리 육체는 이 몸뚱아리뿐 아니라 예? 예, 육신의 그 생각, 육신의 정욕, 예? 예. 이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 예, 이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거, 육체적인 거 그걸 추구해요. 예. 그런데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잖아요. 내 속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돼요. 성령은 우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요. 강건. 뭘 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면 못 하잖아요. 예. 제가 전도하다가 예, 옛날에 병이 들어서요. 누워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예. 의사가 뭐 꼼짝마다고 누워 있으라는데 어떻게 해요. 이대로 그냥 죽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든지 양당 간에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예. 빨리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빨리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든지. 그 소원은 뭐예요? 예? 빨리 건강이 회복돼서 주님 뜻대로 주님 뜻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소원이니까. 예.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예. 속 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강건해요. 막 그걸 잘 먹고 막 힘도 세고 매일 막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육신적인 거예요. 응? 예. 그 사람은 뭐 펄펄 힘이 도는데 속 사람은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예? 비실비실해요. 왜 영양실조 그러냐? 성경도 안 읽지요. 기도도 안 하지요. 깨달은 말씀 순종도 안 하지요. 사람이 육신이 건강하려면 정상적으로 먹어야 되죠. 응?
필요한 것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돼요.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처럼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부터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씀대로 작은 일부터 하면은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은 일도 안 하면은 그보다 더 작은 일도 못 해. 아세요? 점점 주저앉아 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마귀는 말하고 그래 너는 못 해.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쓸모없어 이제. 너는 무용지물이야. 계속 자포자기하도록 만든 마귀가. 아니죠. 왜 하나님의 자녀가 쓸모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은 작은 일에 충성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다는 말은 깨닫게 했는데도 순종 안 하면 그 깨달은 것마저 뺏어가 버려요. 어떤 사람 큰 배우고 나중에 질문하는 거 보면은요 골백 번 들은 말씀인데 다 까먹었어요. 몰라. 왜? 순종하는 생활 안 하니까 그래요. 이 성경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은 실천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 사실이라는 것. 내 것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간다는 말은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 성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입니다. 예수님은 걸어다니는 말씀이에요. 그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실제로 우리도 하나씩 이루어져 가야 돼요. 이루어져 가야 돼요. 성경은 순종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배워요.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희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준다는 것 점점 더 깨달아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 깨닫고 내가 성경대로 순종하면은 성경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주신다는 것도 경험으로 깨달아가요. 경험으로 배워야 되는 경험으로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배워 깨닫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강건하게 되려면은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내 속 사람이 점점 강건해져야 된다. 강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그 능력으로 그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런 말씀이 강건해지고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내가 날로 날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은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깨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여자도 신앙적으로는 남자답게 해야 돼요. 신앙 영적으로는 남자요. 어떤 사람 기도할 때 여기에 하나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딸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들이에요. 아들의 영을 주었지 딸의 영을 준 거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 아들이고 신앙적으로는 남자답게 어떤 거 보면은 자면대 치마만 입었지 남자 저리 가래요. 막 얼마나 대단해. 막 힘이 막, 그 남자답게 강건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 당하지 못해요. 예? 여자라고 뭐 신앙적으로도 더 약합니까? 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사람은 약하나 그리스도인은 강하다. 예. 여자는 약하나 그리스도인 여자는 강하다. 좋죠? 예, 용기 내야 돼요. 강건해야 돼요. 강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예. 예. 힘내면 용기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뭐 스스로 그냥 예? 예. 자기 연약한 가운데 빠져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좀 어렵다고 예? 힘 쭉 빠져가지고 비 맞은 장딱처럼 예. 자기 연민에 빠져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 뭐가 부끄러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부러운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남자답게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 예, 그래서 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시고 이게 첫 번 기도 내용입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든 안 믿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요. 예.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믿을 때 성령이 오셨어요. 그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 성령이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이 안에 계셔요. 계셔요. 네? 구원받자마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또 믿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요. 자기 안에 뭐 심장이 있는지 간이 있는지 폐가 있는지 뭐 무슨 신장이 있는지 뭐 안에 무슨 장기가 있는지 몰라요. 몰라도 있어요. 없으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점점 뭐 인체학을 배우다가 아, 내 안에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콩팥도 있고 무엇도 있고 다 있구나. 예, 뭘 잘못하면 간이 나빠지고 폐가 나빠지고 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조심하잖아요. 건강을 지키려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제일 첫 번 깨달은 것은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저도 처음에 그게 구원인지 뭔지 몰랐어요. 하여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었다. 그 영원히 내 죄를 사하셨다. 그거 믿어졌어요.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혹 지을 죄까지 다 주님이 사하셨다. 털 것만고 남김없이 그건 믿어지니까 뭐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죄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된 거예요. 성령 받아 봐요. 아 그게 구원이잖아. 죄사함 받았단 말과 구원 얻었단 말은 같은 말이에요. 또 배우다가 그게 될 때 거듭났잖아. 네. 어떤 사람은 5년 전에 죄사함 받고 3년 전에 구원 받고 2년 전에 거듭나고 1년 전에 성령 받고 따로따로 받았다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 아무것도 안 받았든지 뭘 잘못 알았든지 그런데 이제 다 한꺼번에 받은 건데 몰라서 그래요. 예?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아 그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셨구나. 내 죄를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아, 성령이 계시구나. 이거 알은 거예요. 야곱이 예, 장자의 명분을 자기 형에서 뺏었잖아요. 아버지 장자 축복을 받고 형이 죽이려니까 예,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외삼촌 집으로 이제 바담 아담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브엘시바 광야에서 예,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 자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고 예? 멀리서 짐승 우는 소리도 들리실 것이고 하늘에 별만 총총하고 자, 저녁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자, 앞으로 이제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예? 이제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예?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그 위에서 하나님 말씀에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도와주리라. 그리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깜짝 놀라 깨어서 두렵도다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자기는 쓸쓸하게 지금 예? 부모를 엄마를 떠나서 지금 참 예? 이제 예? 미지의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데 너무 외롭고 쓸쓸한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셨죠.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라. 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예? 성령이 계신 거 몰라요. 근데 성경을 배우다가 아차 주님 나와 같이 계시잖아. 계신 것 몰라도 계신데 계신 거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 계셔도 계신 걸 믿지 않으면은 안 되죠. 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것이 기적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닫는데요. 어? 어떤 사람은 쉽게 깨달아요. 뭐 차이가 뭡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의 이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로만 듣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오심으로 우리 안에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시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고 말해요. 성령. 예? 예. 그래서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말씀은 계신 것을 믿으라고 말해요. 궁금한 사람은 성령이 계셔요.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 그 안에서 믿어 듣고 깨닫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우리가 책을 이렇게 새로 사면은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 사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장을 콱 누르더라고. 예? 인치는 거예요. 예. 저 예, 들에 많은 그 소떼나 양떼나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짐승하고 막 섞이니까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잖아요. 그러면 궁뎅이에다가 이 그 인을 딱 찍어요. 예. 불을 달궈가지고요. 쇠 도장으로 궁뎅이에다 딱 찍어요. 그러면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다 섞여도 자기 주인이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인신. 예? 그대로. 우리 구원받자마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딱 인을 쳤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안에 계셔 내 안에 이제. 예? 예.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영원한 기업, 천국에 들어갈 기업의 보증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딱 하나님이 도장을 쳤거든요.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은 영원한 기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시는 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영원한 기업, 그 기업, 예? 기업의 보증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이 이를 탁 친 거예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그 영광을 참여하게 하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예?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그게 믿어졌어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예. 여기 너희 몸은, 자, 너희 몸, 이 몸입니다. 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몸을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낳아주었지 부모님을 날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예, 시편 139편에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내 장부를 지으셨다. 예?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하심이라. 이 구원받고 나면 아, 이 몸도 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알아요. 예. 이 몸을 하나님께로 받은 귀중한 겁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의 전, 성전이 성전. 예수님 말씀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아,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왜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응?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근데 나는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그걸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야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 성전이시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는 성령이 어디 계세요? 구원받은 사람 몸 안에 계셔요. 이 안에 계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되죠? 알든 모르든 계셔요 성신. 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이 몸이 몸입니다. 이 몸. 예? 이 성령이 계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사실도 놀라운데 이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계셔요. 예. 계신다면 계신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몸을 가지고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냐? 성전인 줄 알지 못하니까. 이 몸이 성령이 계신 줄 알면은 감히 죄를 못 짓죠. 응?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데나 가겠어요? 주님 내 안에 계신데 함부로 말하겠어요?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나쁜 죄를 짓겠어요? 이 몸이 성전인데. 응?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랬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돌리라. 자, 하나님은 이 몸을 내게 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고 성령은 계시고 삼위 하나님이 내 몸을 관리하셔요. 이 몸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 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나의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예?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성령은 이 몸을 나한테 맡겼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 몸을 맡겼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시고 어휴 대단한 거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으면 뭐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그게 사실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응? 성령이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계신 걸 믿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 2장 20절도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첫 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을 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했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에서 뭘 봤어요? 아, 주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고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 십자가 그 갈보리의 그 십자가. 믿는 눈으로 쳐다보니 날 용서하고 내 죄 정결케 하려고 주께서 대신 죽으신 그 험한 십자가.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또 십자가를 쳐다봤어요. 아차, 이번에는 뭘 알았어요? 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거래요. 내가. 여기 바울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겠다는 말은 내 죄를 사했다는 말하고 달라요. 나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고 나서 나. 아직도 나라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욕망, 내 이상. 예? 내 의지 뭐 나라는 게 꽉 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예? 나라는 것이 이게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완전히 이게 거침돌이에요 이거. 아주 이 나라는 게 이게 아주 괴물이에요 괴물. 예? 하, 얼마나 간사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짓된지요. 금방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놓고는 싫다고 그러고 조그만 것 때문에 말이에요. 시기 질투하고 욕심내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아 육신 이거 참 얼마나 교활하고 거짓된지 몰라.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처리하는 위해서 하나님은 처리하는
방법을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이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 못 받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그 안에 같이 죽여버린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네? 마 욕망이 예, 하늘 찌르듯 하고 막 기백이 있고 무슨 이상이 있고 그래도요 죽으면 끝나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무슨 욕망이 있고 무슨 이상이 있고 무슨 고집이 있고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겠어요? 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아는 것은 아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나는 새 삶으로 살아났다. 옛 삶은 죽고 새 삶은 살았다. 나를 향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아났다. 나를 위한 모든 생애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 그게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나를 처리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너는 죽었다. 너는 장사됐다. 응? 너는 끝났다. 그럼 너 안에 무엇이냐?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사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셔요. 예?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약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말씀을 자꾸 외워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 예? 영원히 지옥 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대신 죽었다. 예? 그리고 이 내 육신의 이 모든 생각까지 다 십자가에서 다 죽여버렸다.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 내 안에 계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그 주님께 맡긴 생활이에요. 예?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왕노릇 했어요. 내가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았어요. 그 뒤에는 마귀가 조종해요. 그렇죠? 사실은 예, 마귀가 마음속에요. 예, 이 세상의 욕망, 예, 이 세상의 욕심, 이 세상의 온갖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심어줬어요. 그 뒤에서 마귀가 조종해요. 사실은 마귀가 그 마음에 예, 왕노릇한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다스렸어요. 응? 에덴동이 쫓아내세요. 응? 예, 구원받자마자 이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의 보좌에 계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 내 마음의 보좌를 내드려야 돼요. 비워드려야 돼요. 네?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돼요. 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주로 삼아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돼 주인. 시편 24장 17절에 보면은 예, 문들아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네시뇨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오. 우리 주님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우리 마음을 열고 만왕의 왕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야 돼요. 주님께 내 자리를
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마음의 보좌에 주장하고 있으면 돼요? 예? 주님께 자리를 내드려야죠. 응?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성령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뜻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같은 뜻이에요. 예? 예.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응?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은 주님을 교회당 안에 모셔놓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계신 줄 알아요. 그 산꼭대기 가서 기도할 때 보면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요. 주야! 그러면 저 멀리서 왜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멀리 계세요? 내가 속으로만 속닥속닥 해도 주님이 다 알아듣어요. 안에 계시니까. 내 사정보다도 주님 내 사정을 더 아셔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도 다 해시는 바 됐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믿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어야 돼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믿으라고 하네. 믿어. 믿지 아니하면은 이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겠죠. 골로새서 잠깐 봅시다. 1장.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자, 이 비밀을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한다. 이 비밀이 뭐냐? 비밀 아무나 아는 게 아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비밀이요. 예, 이게 모시고 있는 사람밖에 몰라. 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생명이시오, 내 기쁨이시오, 영원한 소망이시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 장차 주님이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셔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올라가요. 네?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응?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 천한 몸 안에 오셨어요. 나를, 내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시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최고 영광이에요. 예?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계시면 뭐가 걱정해요? 뭐가 무서워요? 무엇이 부러워요? 세상 사람이 부럽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온갖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요, 백화점에 가서 돈을 주고 비싼 물건을 두 개를 샀다고 합시다. 그런데 쇼핑백을 이제 집에 와서 열어보니까 한 개만 있네요.
값을 두 개를 주고 값을 줬는데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를 거기다 빠뜨리고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야지 당연히. 그러면 이제 백화점 점원은 그걸 다 보관해 놓고 있어요. 예. 아이고 잊어버리고 가셨네요.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찾아가면 돼요. 그걸 알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 때요.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도 주셨어요. 비싼 값을 지불하고 두 개를 주신 거예요. 두 개. 그런데 구원만 받았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 비싼 값을 지불했는데 그 한 개만 가지고 좋아하는 사람 한 가지요. 하나 이제 먹고 있어요 지금. 예?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2장 38절. 38절 같이 읽읍시다. 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받고 침례받는 거죠. 죄사함을. 그럼 죄사함이 구원이에요.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사함만 얻습니까? 성령의 선물로 받아요.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두 개 다 받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구원만,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지 몰라.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계신 줄 알아야 돼요. 응? 전에 제가 이 얘기 들었어요. 옛날에요. 우리나라에 그 아주 가난한 공박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특별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이제 그 연구차 가는데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요. 한 달씩 걸렸대요. 큰 여객선 타고 이제 미국에 가는데요.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당에서 종소리가 달랑달랑 나면 사람들 우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 공박사는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 돈이 없다. 돈이. 예, 쫄쫄 굶었어요. 하루 종일 굶고 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이제 식당에 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고 막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아 이거 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어? 예,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먹다 남은 거 먹었어요. 또 한 이틀 굶으니까 또 배가 고파요. 또 가서 또 얻어먹고 계속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굶을 죽지 않고 내일이면 미국에 도착해요.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이야기해가지고 아, 여보세요. 왜 식사 시간에 같이 와서 식사 안 하고 왜 다 먹고 나면은 그렇게 남은 거가 잡숫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만은 제가 돈이 없습니다. 예? 배표 있습니까? 아, 배표는 있습니다. 배표. 아이고 선생님. 그 배표 안에 밥값 다 지불됐습니다. 배표를 누가 사 줬는데 읽어보세요. 그게 읽어봤어요. 이 배를 타고 미국에 도착되는 때까지 모든 식사값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자유롭게 식사하시고 모든 음료수도 마음껏 잡수 드십시오. 세상에 그걸 안 읽어본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음? 그것처럼요. 예?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이 계신다는 거 모르면요. 예? 그 어리석은 공박사처럼요. 항상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비참하고 어? 예? 가난하고 어렵고 예? 외롭고
성령이 계셔서 모든 걸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스스로 메마르고 고독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모든 걸 풍부한 거예요. 계신 걸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 성령이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주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시는데 예? 그 성령이 계신 걸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자, 이제 나무를 심으면은요, 나무가 이제 뿌리가 깊이 박혀요. 뿌리가 깊이 박혀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모든 그 진액을 영양가를 빨아들이면서 자라고 열매도 맺히죠. 이제 우리 신앙이 어디다 뿌리를 박느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사랑이 뭐예요?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리도 함께 살리셨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야 돼요. 어린애는요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온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자라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자라요? 우리 구원받은 후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요. 그리고 터가 굳어서 튼튼히 자라는데 그 사랑이 어디 있느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구원받고 나면 내 혼자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 언니, 오빠, 온 가족들 사랑과 보살핌 속에 자란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내 혼자가 아니요.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함께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된 무리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가 돼 있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힘쓰기라. 평안에 매는 줄이 사랑이어서 우리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 노래 있죠.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뿌리가 박히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건 혼자서는요 사랑이 뭔지 몰라요. 혼자서 막 사랑이라는 책을 읽고 막 외워도 사랑 몰라요. 사랑은 해봐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 있어요.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함에 얻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것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다분히 거짓된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돌아올까? 예? 그것은 계산적인 사랑. 남편과 아내도요, 사랑하지만은, 예?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그 이기적인 것 때문에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에요.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은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신 사랑, 이타적인 사랑,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내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에도 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였으니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사랑. 응? 요한일서 3장 14절에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구원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는데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해요. 그 참 신기해요. 생명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 짐승들도 자기 새끼 얼마나 사랑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 예수님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린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게 세 계명을 그랬잖아요. 세 계명. 그 구원받은 사람 속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라.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아가요. 말로만 듣던 사랑, 지식적으로 알던 사랑, 이제 실제 사랑으로, 사랑을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랑은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예,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한다고 사랑을 속삭여요. 사랑해요. 그런 말도 하고. 근데 살다 보면은요, 약점도 드러나고, 자기하고 뭔가 안 맞아. 서로 그래. 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그런 대로 한 평생 지나시고요. 예? 그런 대로 뭐 참아야 되죠. 그렇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이해하려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는 거예요. 예?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기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요, 당장 헤어져요. 예? 어떤 사람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냥, 예? 그럴 줄 몰라고 내 결혼했네. 그 제가 막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이제 다시 못 살아. 헤어져, 당장. 헤어지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런데요, 헤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좋은 점만 있고 나쁜 점 없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예. 그걸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고?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으라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하다는 건 묵묵히, 예, 서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며. 싸나오면 안 돼요. 싸나오면은. 네? 사자같이 싸나오면 안 돼요. 양처럼 순해야 돼요. 온유한 거예요. 묵묵히.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예? 자기 유익을 구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않는 거예요. 성내지 않으며.
성이 날 때 있지만 집어넣어야지. 서로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해야 되죠. 서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처음에는 자기 마음이 안 맞아서 막 속아가는데 나중에는요 상대편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상대편에 맞추려고 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걸 터득 빨리 터득할수록 좋아요. 그래 이치점을 발견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얼마나 지나다 보면은요 서로 약점도 알고 좋은 점도 알고 좋은 점은 능 높이 평가하고 약점은 서로 감싸주고 서로 보충하고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응? 자기 생각만 가지고서는요 자기 마음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응? 어떤 사람 이혼하고 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 찾아서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요 세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먼저 살던 그 사람이더래요. 그걸. 딱 맞는 사람이요. 그런지가 몰라서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미운증 고운증 들면서 나중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이해하고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예? 저는 외국에서 보면은요 머리가 허연 노인들이 손을 붙잡고 공원을 거닐고 벤치에 앉아서 서로 쳐다보면서 뭘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그래 할 얘기 있는지 옛날 얘기하겠죠. 어? 할머니 날 먼저 좋아했잖아. 영감이 뭔지 좋아했지. 그랬지 그랬어. 할머니 먼저 가면 안 돼. 영감도 먼저 가면 안 돼. 같이 가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 허연 노인들이요 손을 잡고 그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면은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해요. 예? 젊은 연인들의 모습보다 더 멋있어요. 안 그래요? 예. 이제는 육체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나아가서 인격적인 사랑, 고상한 사랑이에요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도요 이제는 자기 이기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그거 안 맞으면 막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러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분내지 않는다는데 왜 그래?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은 사랑이 이제 점점 인격적으로 성장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성화되어가는 거예요. 예? 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계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라는 말, 하나님의 사랑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예?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져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내라. 이제는 성숙한 사랑.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겠죠. 예. 그 사랑의 넓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예? 예? 태평양보다 더 넓어. 온갖 더러운 거 우물을 받아들여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바다는 우리의 마음을 바다보다 넓게 너희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우리는 자기 생각에 맞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안 맞는 받은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은 이제 안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마음을 넓게 넓게 넓게. 응? 예. 사랑의 넓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넓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넓이. 그 다음에 길이는 영원한 사랑. 예. 모든 것은 다 예언도 지식도 다 끝나지만은 사랑은 길이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사랑 길이. 예.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가다가 끊어져 자꾸. 그 여러 가지 자기 문제 때문에. 예? 길이 영원한 사랑.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그 영원한 사랑. 그리고 사랑의 높이는 그 높고 거룩한 곳에서부터, 예? 이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분만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그 높고 높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예? 사랑의 깊이는 저 지옥의 밑창에 들어가는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아,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꾸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랑 조그만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알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바다를 먹물로 삼아가지고 부전은 얼마나 커야 돼요. 바닷물 탁 찍어가지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쿵 저떻쿵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과장된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랑 속에 우리가 푹 빠져야 돼요, 그랑. 예? 그래서 그 사랑의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요. 예? 다른 것 다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일을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렇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뭐 방언이고 예언이고 뭐 지식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뭐 자기 몸을 불사랑에 내어주고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건드리면 욕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욕이 충만해, 그 사람 속에. 건드리면 막 눈을 부시고 막, 예? 분이 나오고 막, 죄가 꽉 찼으니까 건드리면 막 별것 다 나와.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면 뭐가 나오겠어요? 사랑이 나오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 와,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았대. 막 성령 충만 받았대. 네. 온몸이 화끈하고 쨔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지는 거예요. 응? 그걸 사모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충만하심을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세요? 원하세요? 원해야 돼요. 원하면 주셔요. 원하는 건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 그 모든 신령한 은혜로,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 물론 한때 성령 충만하다고 계속 충만한 게 아닙니다. 한때 충만했는데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충만이 떠나세요. 아세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아직 훨씬 부족해요. 덜 충만해요. 그래서 충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하게 될까, 어떻게 충만이 될까,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같이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예,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 인격이 하나님처럼 점점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루시게 하실 겁니다. 예? 성숙한 사람, 성장한 사람,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 주님 말씀과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의 능력에 손에 붙잡힌 바 되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들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